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퀸입니다. 오늘은 꽃의 달인으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워낙 스피드하고 짧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바로 봉봉마녀의 꼬치꼬치 떡꼬치 라는 책입니다. 등장인물 3명이 봉봉마녀의 성에 놀러를 갔는데 성에서 최고 꼬치꼬끼 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에서 우리 우승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봉봉마녀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요,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20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한테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리가 궁금한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바로 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싶대요. 그리고 최고 꽃이 꽃기 대회는 우리 꽃의 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전 할 때 우승을 한 친구에게는 제가 칠판에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우승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다한 친구들한테는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임을 해도 학교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게임은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또 어떤 게임은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임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아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수업 때문에 1인당 이렇게 교구를 준비를 했고요. 상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품을 각각 나눠주고요. 처음에 이거는 뭘까? 그리고 이거는 뭘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 구성품들을 다 설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꽂는 방법과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감싸는 방법과 반만 감싸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각자 나눠 가져서 자유롭게 만들어보고 활동하고 만져보고 연습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카드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는데요. 몇 장은 좀 남아요. 안 쓰고 이것만 갖고 이용을 할 텐데요. 먼저 요거는 점수라고 알려줘야 돼요. 완성을 하면 난 3점을 획득했어.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점 획득 오케이 하고 가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다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뒤집어서 기억력 게임인데요,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은 다음에 아까 봤던 그림대로 꽂으면 됩니다. 3점은 물론 쉽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4점짜리도 하고요.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바로 6점짜리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뒤집어서 이런 기억력 게임으로 해주면 됩니다. 맞추면 이렇게 놓고 틀리면 이렇게 놔서 내가 얼마나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손님이 되고요, 친구들이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치를 만들어 줄 텐데 제가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주문을 해요. 조금 쉬운 걸로 아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새우를 먹고 싶은데 치즈를 돌돌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완성을 하면 꼬치! 라고 외치면서 들게 했고요. 정답을 공개해서 친구들이 정답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주문을 듣고서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 경쟁전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카드를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영상에선 공개하기 힘들지만 크게 만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이 꼬치의 달인이 되게 되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완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PPT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화면을 크게 띄워서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PPT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컴퓨터를 쓰셔야 돼가지고 PPT를 쓸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즐겁게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만들려고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귀여워서 한번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친구 같은 경우는 카드 모양의 요 그림 있잖아요. 막 저는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는데 이 그림 모양까지 똑같이 완성한 친구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꽃의 달인으로 수업을 한 후기를 알려드렸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